게임 TV. 네, 이어서 미드 팀옵의 오조컵 2회차 2라운드 계속해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노브랜드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특히 빠뽀 선수가 정말 하이라이트 뭐 제조기였어요. 네, 뭐 하이라이트 처음부터 이게 노브랜드 팀 전체가 다 네. 정말 칭찬해 줄만 하고 이 팀의 오더가 누구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번이 왼쪽에 있는 그 지형점을 굉장히 알고 있었어요. 샬샤 팀도 물론 좋았지만 샬샤 팀이 사실 전체적인 팀원들이 다 구성원이 다 있지 않아가지고 네. 숫자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 언덕 아래쪽이고 그 언덕 뒤에 숨을 수 있는 자리를 잘 이용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은 노브랜드 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노브랜드가 시작부터 아미자들을 잡아내더니 네. 막 들어가서 카고팔로 모든 뭐 머리랑 머리는 다 맞추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드 게임이 저번 주에는 팀 메이커였지만 네. 이 팀은 자기들이 팀 메이커를 다 했어요. 그렇죠. 강팀 다 잡아내고요. 네. 그리고 좋은 자리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를 우리 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본인 팀이 다 그렸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이라이트가 준비됐다고 하는 하이라이트 먼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빠뽀 선수가 그렇죠. 아미자들을 잡아냈을 당시의 모습인데 아, 아미자드 팀이 너무 바깥쪽에서 너무 기다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모습이 좀 보여줬고 이게 M16의 800을 꼽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아까 노보 쪽에서 안전하게 먹었던 중앙코리아 팀의 아미자드 팀의 아이템 다 먹었던 모습이었고요. 자, 이것도 엄청 인상 깊었죠. 이때 두 명 선수를 다 잡아냈죠. 네, 여기서 한 선수 잡아 서로 봤죠? 살짝 일어나서 한 선수 잡아내고 잡내고 여기서 3인칭을 이용해서 여기서 잡지만 네. 여기서 헤드샷 두 발로 따닥 딱 얘가 잡아낸 거 깔끔하게 잡았어요. 네. 자기장에 사망했습니다만 활약을 진짜 많이 했네요. 노브랜드 팀이죠. 네. 방금 전에도. 자, 그리고 여기 샷건 이거 진짜 명장면이죠. 세 명의 선수를 한 명 둘 두 선수 잡아내고요. 잡아내고요. 사이가로 그렇죠. 또 잡아내고 또 오는데 이것도 샷건 또 잡아내고요. 이거 조금만 들었으면 네 명이었네요. 네 명이도 다 잡았네요. 혼자서 4대1을 승리한 야, 그러니까 아까 막판에 했던 그 킬을 그래가지고 2등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보니까 네.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이 사이가의 대용량 탄창을 껴서 그렇죠. 다 잡아냈었던. 저도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사이가 저는 대용량 탄창이 있으면 네. 만약에 사이가를 끼고 있으면 무조건 사이가에다가 샷건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사이가가 이 근접에서 탄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샷건의 단점을 굉장히 최대한 줄인 총이죠. 사이가 총이 사실 극심팟이 약간 하이라이트에 좀 희생양이 됐는데 네. 극심팟도 이전까지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쵸. 사실 아까 근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죠. 네. 사실 거기다가 뭐 아이템 있으면 아이템 뿌리고 들어가든 했는데 그 주변에 허허벌판에다가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접목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좀 좀 마음이 급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여튼 사이가로 안쪽에서 잘 방어한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 점수가 아주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레나 맥스힐 VIP 5.56mm 아미자드 뚜시뚜시 빠따금 루나티카 엔지엠에스 팀 암호 빅보스까지 11위부터 20위 팀 순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위부터 10위 노브랜드 팀 아킬라 루나티카이 플럭스 극심팟까지가 상위 4위고요. 테테라로드 단두대 샷샤 맥스힐 매드 조드 게이밍 FOE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킬 포인트도 뭐 네. 굉장히 높죠. 160점 노브랜드 제일 높습니다. 가장 뭐죠? 가장 강력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샤샤 팀은 아쉽게 뭐 7등은 했지만 샤샤 팀도 좀 좋았고 극심판 선수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팀 아킬라 팀 막판에 4명의 극심판 선수들 4명의 선수들 다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현재 점수를 보고 있는데 1등이 660점. 네. 킬이 160킬 16킬이었나요? 와. 이러면 2등 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건 1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그 1라운드 그 점수를 많이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층 더 유리한 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랭킹 포인트는 순위별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킬 네. 포인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역전을 네. 하겠죠. 저번 주가 그랬나요? 아, 그렇죠. 저번 주도 20점 차이 10점 차이 어떻게 10점 차이로 진 팀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랬었고 사실 1라운드에서 16킬을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사람 수로 따지면 16명 네 스쿼드를 잡아냈다는 거기 때문에 거죠. 네. 혼자서 20팀 중에 네 스쿼드를 잡았다. 20팀 중에 한 팀이. 네, 네. 한 팀 그 20팀 중에 네 팀을 잡은 그렇죠. 거니까 엄청난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노브랜드 팀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오조컵은 처음 출전하는 팀인데 네. 야 여기서 이러한 영향력, 이러한 파괴력을 보여주면 노브랜드 팀이 지난번에 우승을 한번 했었다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 노메드 팀이고. 아 네. 노메드 팀인가요? 이거 노브랜드 네. 팀은 좀 아. 다른 팀인데 네. 네 저희가 또 초청 팀으로 한번 또 모셔. 는데 여기서 또 한번 그림을 만들어 내네요. 아, 정말 또 역시 초청팀답게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선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되는 대로 경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못 들었던 네. 뭐 많은 분 아, 준비를 아, 첫사랑 얘기 들어야 되는데 자, 역시 2라운드 갑니다. 준비됐다고 하네. 2라운드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중요하니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사랑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바로 들어가네요. 아, 오늘 뭐 굉장히 처음으로 뭔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네. 사실 매번 제가 말할 때마다 켰는데 아, 오, 점점 뭐 오조님이 말하는 거에 들어서 뭔가 이 PD분들이 굉장히 저 나도 이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아, 거기까지 빌드업이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또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또 저희 오조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하나하나가 또 저희들이 계속 한 해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0명이 모두 다 시작섬에 또 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까지 킬포인트입니다. 트위치의 유럽 선수가 7킬로 1등. 네 그리고 슈퍼 빡고 동 2위의 슈퍼 빡고 선수 네. 그리고 우회인 게 네. 다음 그 빠뽀 선수의 킬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잡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네. 빠뽀 선수는 일단 순위권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트위치의 유럽 선수가 지금 1위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빠따가 그러니까 지난 그 인벤 쪽에 빈보님이 하셨던 빈보님이 네. 진행하셨던 스크림에서 1위를 했던 팀이 빠따가 이 팀인데 아 그렇죠 네, 이 팀에 있는 트위치 네룹 선수가 킬 1등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자 비행기 시작됐죠? 네. 자 비행기가 지금 6시에서 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졌네요. 네. 자 이러면 선수들 일단 뭐 바깥쪽으로 많이들 가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원에 자 FOE와 그리고 팀 암호가 그렇죠. 꽤 빠르게 첫 번째 내렸습니다.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노브랜드도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 내렸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많이 조드 게이밍도 내리고 자 아마 초반에 많은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요 초반부터. 근데 이게 비행기 이번에는 진짜 듬성듬성 내리는 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스폰지역을 빠르게 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졸고폴 그리고 자키 쪽으로 또 선수들이 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교전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걸 간파해서 시작부터 일찍부터 낙하산을 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는 팀이 몇 명 팀인지 지금 보고 싶거든요. 크게 본다면 많이들 가고 있는 많이 게 가네요. 보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왼쪽이 횡해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왼쪽이 네. 치우쳐졌지만 결국에는 많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네. 결국에는 선택폭이 적을수록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 자동차를 경합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전투가 초반부터 많이 전투가 일어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빠뽀 선수인데요. 1라운드 1위를 차지했던 노브랜드 팀의 빠뽀 선수. 노브랜드는 밀타 쪽으로 가서 파밍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밀타 쪽에 아직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아미자드의 웅진 선수는 밀리터리 베이스 위쪽 강 건너섬 쪽입니다. 자 조드게이밍의 마을 선수 가운데 있는 팜 왼쪽에 있는 건물 지역 저쪽도 한 두 명 정도는 굉장히 풍부하게 파밍할 수 있는 자리고 자 그리고 5.56mm 팀도 근처에 있고요. 자 맥스 VIP의 동원참 맥스 매드 팀의 동원참치. 아 동원참치 선수의 별명이 생겼어요. 뭐 어떤? 동원참치 데드무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마다 네. 죽으니까 동원참치 데드무비라고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판에도 사실 우리가 봤는데 죽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낙하산을 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 다른 팀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를 타서 도망가네.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또 뒤에 5.56mm 팀장인 우사 선수가 바로 왔어요.
네. 어 근데 자기장이 중앙 약간 왼쪽이 좀 중앙이 네. 됐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도 낫죠. 이렇게 완전 왼쪽으로 치셨으면 이미 왼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기다렸을 텐데 어쨌든 가운데로 형성돼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드 게이밍이 지금 아미자드의 웅진 선수를 조금 견제를 했는데요. 자 웅진 선수 네 자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계속 보고 있어요 마울. 자 아예 끝쪽으로 가서 그리고 자 아직까지 오히려, 파밍을 네. 못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야스나야 쪽 가네요. 오히려 안전지역이 그 비행기가 왼쪽으로 치우쳐졌고 그래서 최대한 먼 쪽으로 가면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낙하산 피는 게 다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자동차를 탔다면 그냥 우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뭐 어찌됐든 들어가고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1위 킬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트위치 네룹 선수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5.56mm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속도를 내서 위치를 볼 수 있고요. 가라 얘기하는 거죠. 전판의 그 킬 레이팅 현재 1위인 네. 네룹 선수의 네룹 선수. 모습입니다. 자 야스나야 쪽도 안전지대인데 자 지금 이러면은 네. 자 근데 지금 킬 레이팅이 지금 네. 정정이 됐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네네, 경정... 1등 그렇죠. 킬 포인트가 자 그리고 차로 네. 쳤고요. 자 로드킬 부샷 거리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5.56mm의 팀장 오사다운 하지만 하나 더 들어가나요? 그런데 M16 바로 먹었거든요. 자, 일단 이거 봤거든요. 먹었어요. 3.7로 네. 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M16을 바로 먹어서 자 지금 방어구가 없으면 근접에서 한 방인데 네. 근접에서 M16이 진짜 센 게 네. 이게 데미지도 세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점산했을 때 그 이 연사 속도가 다른 총보다 더 빠릅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선수가 방어구가 없어서 샷건에는 한 방 맞으면 바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 몰라요. 지금 이제 서로 간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센스가 있는 게 지금 창문으로 지금 점프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어쨌든 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없는 거 확인됐고요. 자 일단은 들어가서 마무리를 자 일단 다운 됐죠. 한 선수 다운 시켰는데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이상 갔기 때문에 못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 이 집에 나가죠. 펀치로 마무리. 자 이러면 자 5.56mm 팀은 두 명이 빠르게 사망을 했습니다. 혹시 킬 스코어를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네. 아까 봤지만 우승팀이 네. 노브랜드 팀인데 킬 레이팅 1등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킬을 했기 때문에 AWM입니다. 첫 번째 보급 아레나 블래스터 선수가 근처에 있는데요. 저거 진짜 탐나는 아이템인데요. 아 정말 탐나. AWM은 네.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스나가 탄속 개념 약간 해서 뭐 그랬지만 저거는 걸을 게 없는 종류. 그렇습니다. 탄속이 약간 좀 난감해도 네. 탄속이 약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뭐 스나를 뭐 다른 걸 쓰고 뭐 이런다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뭐 그런 네. 유저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맞아도 한 대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 근데 AWM을 지금 아무도 지금 안 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보급이 아무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면 일단 어그로가 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또 봐야 될 게 왼쪽으로 또 치우쳐졌고 마지막에 내렸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낙하산을 봤기 때문에 주변에 수도... 또 없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아이템 파밍 때문에 못 본 걸로 뭔가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아레나 팀이 가장 가까운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자 어떤 선수가 AWM을 먹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팀 암호의 사신 선수인데요. 자 밀리터리 베이스 쪽 건너와서 주유소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문을 할지 자 아니면 자 빵빵 택시를 검문을 이쪽에서 한번 하나요? 주유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데요? 조금 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끝에 들어가겠다. 이미 지금 네. 알고 있죠. 낙하산 내리는 상황 속에서 네. 노봇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노봇 쪽과 밀리터리 베이스의 간팀이 초반에 전판보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적들을 잡으면서 그 아이템을 우리가 가져가자. 저기서 어차피 기다리면 저기는 안전지역 바깥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리고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자 그리고 주한코리아 선수입니다. 아미자대 팀장이죠. 자 버기 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는 언덕 쪽에 선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먼저 가라. 네. 정찰병을 보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5.56mm 팀과 그리고 빠따각 두 스쿼드가 근데 이게 네. 뭐냐면 맵을 그러니까 공략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야스나야는 도로가 가운데에 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나눠지는 것보다 위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파밍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자, 나오죠? 밀리터리 베이스 바깥쪽으로 키켄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한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빠르게 들어가네요. 자 일단 앞에서 지금 눈이 대주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네. 자 일단 빠졌기 때문에 자 현키 선수가 여기서 자 이거 네 들어가죠. 아, 자, 아군이니까 왼쪽으로 가네요. 네. 자 기켄 선수는 다시야 숨기고 자 3인칭으로 보면 이게 불리해지죠. 아 물로 들어가나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수 너무나 좋은 게 안 네. 된다 싶으면 바로 선택권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 것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도리미 선수가 FDD 사이트를 노려주는데 체력을 꽤 많이 깎아놨습니다. 한 대만 더 아쉽네요. 여기까지 자 맥스틸 VIP의 도리미 선수가 FDD 사이트를 노려봤습니다만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드 게이밍과 동원 참치 자 저희가 하필 보면 항상 이런 상황이 네. 되는데 맥스틸 매드와 조드 게이밍이 서로 네 지금 만났고요. 한집 사이로 지금 대치 중이고요. 대치까지는 아니고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일단 파밍하고 있으면 조금 이따 만나겠죠. 아 그리고 핫식스 선수도 지금 기절당했네요. 맥스틸 VIP의 코리아 선수가 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 가면 안 돼요. 네. 갈 수 지금 자리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든 지금 손을 한번 펼쳐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선수들이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으로 넓게 잡혔기 때문에 자 이동 거리는 짧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다른 팀들도 빠르게 이동해서 먼저 자리를 선점한 게 많아요. 인원도 77명이고요. 자 그러니까 자리 잡기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럴 때 보면 왼쪽으로 자리를 다들 안 잡았어요. 지금 네. 안전지역이 왼쪽에 지금 오히려 왼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팀 암호가 가는 쪽에 또 한 스쿼드가 자리를 잡곤 있었는데 그 맵 판마다 그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동원 참치 이런 거죠 이거 문 뒤에서 아 다른 아 그렇죠 저게 진짜 안 싸워 아 이거 근데 여기서 추락 현키 선수 제 오토바이 네. 아 오늘 조나스트롱 이거 역시 네. 갓 옵저빙이 또 이런 걸 또 제일 잡아내네요. 아 동원 참치가 아 저는 네.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다른 팀이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자 그럼 이쪽 하이민이 잡아냈습니다. 자 반응속도 지금 완벽합니다. 샤샤 팀의 에이스인 테메리아를 잡아냈죠 하이민. 자 포치키 위쪽인데요. 자 캐리오드와 루키스트와 허밍몬 서로 합류를 합니다만 자 그 와중에 테메리아가 사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레나는 포칭키 위쪽 성당 쪽에 차량 언패물로 자리를 잡았고요. M249의 3레벨 자 헬멧 3레벨이 네. 의존도가 진짜 높거든요. 갑바보다 헬멧이 더 중요한 게 선수들이 워낙 샷이 좋아서 헤드를 너무 잘 막 아 그렇죠 맞추기 때문에 이 헬멧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살짝 봤어요. 이거 봤어요. 틉니다. 트나요? 자, 봤는데, 아 뭔가 냄새가 나는데 가자. 부담스러운데 저걸 먹네요. M249의 3레벨 용기 있는 자가 먹죠. 용기는 그리고 네. 문도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자동차로 숨길 수가 있고요. 갓프와 더블 배럴이라서 이거 먹을만 한데요. 아 그러면 엄청 좋죠. M249에다가 네. 3레벨이면 3레벨 헬멧 맛 먹었네요. 네, 3레벨 헬멧에 5.56mm 탄까지도 가져갔을 것 같은데 네. 총은 안 가져갑니다. 움프와 더블 배럴이 더 좋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역시 네. 이게 총이 뭐가 더 좋고 데미지가 더 세도 결국에는 자신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기서 선수들이 의존하는 게 각이각색이거든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보여지고 있죠. 자 아미자드의 선수들은 걸어서 이동 포칭키 아래쪽으로 갖추고 있고요. 포칭키 쪽은 역시 좀 경쟁력이 좀 있어요. 한 세 스쿼드가 오우 저에 왼쪽이 저 허브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뭉쳐졌습니다. 어차피 원이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어떤 네. 뭐 이렇게 선택권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운전병이 따로 있네요. 지금 PGY 선수가 다시아를 운전하고 왔는데 컨트롤 2번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운전은 지금 같은 팀원이 다른 선수가 네. 운전을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나 봐요. 선수가, 네. 네.
달스 선수에게 운전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트위치 도건 NGMS 팀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자기들 안전지역이 지금 마을이 형성되고 있으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움직이는 자체가 다음 안전지역을 예상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야, 굳이 저런 상황에서는 굳이 움직이지 않고 아 근데 지금 같은 팀이면 지금 저거를 이제 최소한의 건물이 있는 장소에서 자리 잡는 건 좋은데 만약 저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와 동원 참치 살았어요.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근데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장소거든요. 네. 문 뒤에 숨어 있네요. 마치 귀신 원래 귀신들이 저런데 잘 숨어 있는데 네. 아 동원 참치 선수가 살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걸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정말 재밌네요. 자 그리고 주한 코리아 들어가서 자 자리 잡는 모습이죠. 네. 자 산쪽 포칭키 오른 아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나쁘지 않네요. 산도 있고 식생도 풍부하고요. 차량으로 어패물도 만들고 언덕도 져 있고. 자, 레드존 자 그리고 차고지 자기장이 지금 크기 때문에 네. 저 자리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자 탄 두 대와 NGMS 두 팀이 지금 자, 만났습니다. 이거 또 동원참치 선수의 또 네. 모습인가요? 완벽한 은폐 언폐. 아 지금 한 집 사이에 지금 다 숨어 있는데 어 동원참치 선수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저 선수 개그캐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저 선수는 개그캐입니다. 보통 저런 거 해놓고 Alt탭 눌러서 도탁사거나 이러거든요. 네. 네, 갈 때까지. 네. 네. 그런데 일단은 도탁사 아니죠. 동원참치 선수 숨어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닌드 NGMS와 지금 세닌드 선수가 있는 자 두 팀이 지금 여기서 서로 견제해주고 있는데요. 단 네. 자 계속해서 3인칭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리가 단 두 대 팀이죠. 그게 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를 봐주는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네룹 선수를 노려주는데요. 네. 자 네룹 선수 자 이거 빠따가기 위험한 여기서 갈 수 있죠. 아, 지금 어렵죠. 네, 아 그렇죠. 창틀이 있어서 여기까지. 자 노려주나요? 이거 움푸 한번 쏴봅니다만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파우 잡아냅니까? 파우 멈췄어요? 파우 선수 멈췄죠. 아 차량 아, 찾았고요. 자 이러면 그러면 파우 선수는 주변이 다 들판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머리가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자 파우 일단 엎드렸습니다. 자 차량이 터졌을 때 자 결국 살아남았고 아 오늘도 아직 있네요. 아 지금 기묘한 그러니까 동원참치 네. 선수의 기묘한 모험이 지금 시작됐어요. 네 지금 저 선수의 뭔가 지금 동원참치 같은 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아 지금 동원참치 같은 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 선수의 기묘한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자, 각도를 좀 더 높여서 상대방이 숨을 수 있는 각도를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네 샌윈드 선수의 지금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 살짝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슥 하고 봤는데 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저 버기 차가 네. 바퀴 사이 쪽에 또 이게 끼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숨을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네. 저 바퀴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고 자 연막을 또 뿌리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버티는 파우. 오 연막으로 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 장면에서 에스더 선수가 또 조드게이밍 선수들의 두명을 아, 그렇죠. 잡고 또 안전지역으로 다 몰살시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됩니다. 네. 자 동원참치 자 지금 문 닫혔.. 잠깐만 지금 동원참치도 문 닫혔거든요. 저거 본인이 닫은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닫은 겁니다. 아! 여기 있군요! 그 건너편에 있는 그 2층 돼 있는 거기서 지금 네 어우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저기 네 아 지금 여기에 동원참치 선수가 있고 그 건너편에 풀칩 네. 선수하고 저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조드게이밍도 아직 있고요. 아 불편한 너무 불편한데요 동거가. 아니 네. 그 조드게이밍 선수는 아직 모르죠. 네. 왜냐면 여기 안에 없다는 거 아니까 일단 편한데 네. 일단 동원참치 선수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의 집 보일러에 살아가지고 약간 얹혀 사는 게 약간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샤샤팀의 캐리우드와 아레나의 체리 선수 서로 마주봅니다. 자 이거 배율 있는 카고 팔이거든요. 자 각이 풀스 때문에 근데 약간 안 보이는 것 네. 같거든요. 샤샤팀 저번 전판에 좀 아쉽게 지금 7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8배율인가요? 네.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장 다 줄어들고요. 다음 안전지대가 어디로 줄어드냐에 따라서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전지역이 오른쪽으로 극단적이에요. 아 너무 극단적 오른쪽으로 그렇죠.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언제든지 이동하려면 일단은 움직일 필요 지금 로족이나 네. 스쿨 같은데 일단 대기해서 움직일 필요 없이 아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고 네. 거기서 이제 만약 바뀌면 그 단계 1600m, 800m 이때부터가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여서 우리가 안 갔는데 네. 좀 아쉬웠던 저러면 아까 저쪽 왼쪽으로 왔던 선수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기장 안전지대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인데요. 아미자드, 뭐 하이민, 주한코리아 다 보이. 오. 자 그러면 이러면 동원참치 선수도 움직여야 되는데. 네. 자 동원참치 선수. 그렇죠.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킹슬레이어. 근데 아까 동원참치 선수 앞에 있는 곳에 네. 오토바이 아까 낙서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일단은 오토바이 만약에 자동차 아까 찝차를 빼는 모습 보이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오토바이로 일단 나갈 수 있는 뭔가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피스트 슈퍼파코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헨사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와 오토바이가 사실 아레나 선수들 네. 그렇죠. 자리는 진짜 잘 잡는지 부동산을 잘하는 팀이거든요. 아레나도 APL 본선 팀입니다. 실력으로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실력으로도 인정받았고 네, 각 게임마다 그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그 메타에 뭔가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아레나 팀인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 팀의 팀장 캐리오드가 요호박을 여기서 데미지는 많이 넣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자 피지와이아 달스 선수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그 타이밍 중요하거든요. 위에 있는 왼쪽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왔죠. 빠르게 나가서 아주 좋아요. 처바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죠. 차에서 내리는 타이밍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러면 집안에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그대로 다 좋습니다. 마무리됩니다. 방금 쇠닌든 선수가 2층에 네. 있다가 내려왔죠.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건물 안에 있는 것부터 네. 걸리는 순간부터 불리한 거기 때문에 도착 주소도 살아있네요. 그렇죠. 아까 오토바이 넘어진 거 아 그거 그대로 주워서 그렇죠. 자전거 탄 것처럼 네. 네, 충차 탔습니다. 오토바이도 살아서 팀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만났네요. 이러면서 아레나 블레스터 선수 아레나 팀이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오토바이는 다 잡아 자리를 중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골드스타도 잡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또 좋은 게 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아이템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템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놔주고 정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보통 자리가 애매하면 잡더라도 파밍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는 접히 선수 왔는데 자, 체력이 안 좋아요. 쓰러졌습니다. 일단 기절했습니다. 자 일단 한 선수는 기절했고요. 피켄 선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슈퍼박고 선수 한 선수 또 지나갔는데 이거 오토바이 넘어집니까? 세 번 치든 넘어졌어요. 자 일단 이러면 자 유자 자, 유자 선수 자 유자 선수를 잡아. 자, 한 대 두 대. 아 유자 이거. 세 대. 근데 뒤에도 다른 팀이 또 있기 때문에 잡아내죠. 유자 선수. 아니 근데 오토바이가 왜 움직이나요? 네. 자. 힙스 선수가 결국에는 유자 선수 기절시키고 슈퍼바코스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바깥쪽 이제부터는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안쪽을 다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자리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늦게 들어온 팀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레나 팀은 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앞에는 산이 있는 또 지역의 산을 보이고 자 루나틱 자 루나틱이 마리를 잡아내고요. 사신까지 이거 위험하죠. 자기가 바깥쪽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 자 일단 이노센트는 들어갔는데 한 선수가 지금 안쪽에 있는 걸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걸 잡아냈습니다. 근데 한 선수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선수 바깥쪽에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신 선수인데요. 팀 암호의 팀장 사신 선수는 크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와중에 바퀴 하나 터졌고요. 자 일단은 계속 이동. 어우 사실 아 이러면 사실 자 지금 그쪽 가는 길은 또 동원참치 쪽에 있는 팀이 또 있거든요. 네, 자 FOE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노려주는데요 이거 선수. 아 맞출만 했는데 자 총 어 문 잘못 닫았어요. 자, 잘못 닫았죠. 네, 들어가야죠. 네. 네 이분이 아닌가벼. 자 그리고 샤시한테 허밍몬 허밍몬 끝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노려주는데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지금 자기장 안전지대가 학교 쪽으로 지금 뭉쳐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아레나 팀 쪽이 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아파트 쪽 단지에 있는 선수들도 플레이하기 좋고요. 자 동문 참치 학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쪽까지 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미 다른 팀도 기다리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네. 자 사이가로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사이가 총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맥틸 VIP의 마초 선수는 모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지형에서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게 뭐냐면 네. 자기장 바깥쪽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언덕이지만 위쪽이 또 자기장 바깥쪽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야 보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굉장히 저 자리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죠. 앞에만 보면 되고 주위에서 가장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어디든 볼 수 있고 원할 때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형을 지금 가져갔습니다. 넥스틸 VIP 풀칠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이쪽 극심판 내고 개돌 미르다요 망망 선수. 자, 아, 한 대 맞았죠? 네. 자, 엎드려서 머리를 맞은지 순화로 맞은지 네. 체력이 엄청 많이 딴 모습이었고요. 자, 배틀로얄 선수인데요. 소리를 들었나요? 자. 어. 슬쩍슬쩍 보면서 자, 올라오죠.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고요. 네. 자 남은 인간 60명입니다 이제는 교전이 일어나겠죠. 자 루나티카이와 조드게이밍 간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마울 수류탄 하나 둘 이거 잘 던진 것 같은데요. 아 좀 아, 멀었네요. 조금 멀었죠. 네. 난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 뒤에서 배틀로얄 선수는 4대1로 아레나를 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아래쪽 라인은 네. 지금 막아 차도차로 막아주고 근데 이게 언덕이 좀 더 높아서 자리 잡기가 애매한데 근데 오히려 저거를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보급 떨어지고요. 차라리 저희 지금 아레나 팀은 아래쪽만 보고 네. 언덕 쪽 위쪽은 어차피 저 선수들이 내려오는 걸 또 이게 내려오는 라인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만 봐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어느 한 군데는 우리 다른 선수들이 또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캐리오즈 선수 기절당했고요. 루나틱도 두 명 정도 기절. 자 하이민 선수 다운됐고요. 자 아미자 대 주한코리아와 하이민 기절됐습니다. 자 페놈 선수 다운. 네. 자 그리고 어택다이 선수가 샌드와인 선수를 좀 기절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택다이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아미자들. 그리고 심지어 안전지대가 네. 왼쪽 아래쪽으로 뜨면서 극심판 팀이 네. 굉장히 지금 단두대 팀이죠. 단두대 팀이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고요. 저쪽이 또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자, 어택다이가 지금 람 선수 계속 노려주고 있는데 자 아미자대 홀로 남은 어택다이. 와 어택다이가 지금 센 인도아 람. 자 그리고 게이밍 다 마무리하고요. 나요. 자 럭키 코리아 총알 갈고 천천히 자 지금 다 차 터뜨리고요. 스쿼드 대 스쿼드의 싸움이 아니라 한 스쿼드 두 스쿼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스쿼드도 있죠. 네. 생존자가 47명입니다 지금. 자 마울 선수 한 번 더 이거 연막이고요. 지금 럭키 코리아 선수 지금 폭탄이 있는 상황. 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럭키 코리아 선수가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는 좋아 보여요. 상대방 자,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도 지금 자기장 안전지대가 다시 한번 떴기 때문에 안전지대 쪽에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은 또 이게 네. 다 들판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집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선수들이 전부 다 건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조드게이밍 조드 자 연막 페이크 띕니다 뛰고 자 살렸는데 자 각이 안 좋거든요. 양가 근데 다 기절 그러면 자 이걸 럭키 코리아만 잡으면 이런 왼쪽 열리죠. 야. 그렇죠. 이거를 뚫어내네요. 조드 게임이 살릴 수는 없죠. 지금 자기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 안전지대 쪽에 있는 아쿠아 선수가 맥스틸 어택다이 선수를 지금 해우소 쪽에 들어갔죠. 그리고 오른쪽에 연막을 네. 뿌려서 좀 더 상대방 보이는 각을 줄여드리고요. 기절 사망. 자 샤샤대 루키 선수 다운됐고요. 네. 역시 아이템 활용도 굉장히 높은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집당 한 스쿼드 다 들어갔어요. 자 뒤쪽에 있는 극심판. 자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기절. 자 결국 기절했고요. 자 다음 안전 지역도 가운데. 아 이러면 가운데 약간 왼쪽이죠. 네.
이러면 나와야 되고 이 도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동안에 많은 선수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팀이 있고요. 그 들어가는 팀을 쏠 수 있는 팀이 있고요. 그 들어가는 팀을 쏘는 팀을 또 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먹히는 지금 현재 누구도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은 건물 안에 있는 선수들은 일단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생명에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네. 자, 서로 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몇 스쿼드가 있나요 여기 지금? 심지어 저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내리막길이고요. 네. 그리고 위쪽은 평지입니다. 이 좁은 원에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저 위쪽 약간 그쪽에 뒤에 있는 언덕인데 네. 저기도 지금 약간 숨기 애매한 장소고요. 그렇죠. 자, 그 와중에 빠뽀 선수가 다시 한번 두 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안전지역이 또 위쪽 지방이 조금 또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자리 잡기도 애매한 상황. 네. 자, 빠뽀 선수가 있는 노브랜드가 이쪽까지 올 수 있을까요? 자, 타워 팰리스가 잡아내고요. 자, 일단 아레나 블래스트와 조드 게이밍 아레나와 조드 게이밍 간의 결투. 노브랜드 팀 너무 잘하는데요? 일단 아레나가 조드게이밍 마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위쪽으로 지금 그렇죠. 그냥 빠르게 판단했죠. 위쪽 언덕을 기준해서 우리가 크게 돌겠다라고 판단한 지금 극심파 선수들의 지금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죠. 노브랜드 움직여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다 쏴요. 다 노브랜드가 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여기저기서 지금 사방팔방 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목이 들판이라서 왼쪽을 클리어하면 낮지만 자. 그 앞에 또 다른 팀이 또 있거든요. 아, 너무 괴로워요. 자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자, 개돌 일단 여기 오른쪽 그렇죠. 개돌이. 여기죠. 하지만 여기 왼쪽 언덕에 보고 네.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 아레나 블래스터. 자, 아직 있고요. 아레나 바깥쪽에서 안쪽을 잡아주면서 들어옵니다. 이 집은 너무 많은데 의집 지금 자, 근데 안전부지로 지금 네. 안전지역이 이제 집 밖으로 떴거든요. 아,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자, 지금 웃는 팀이 딱 한 팀 있죠. 지금 맥스틸 VIP 팀이거든요. 근데 네. 자, 여기서 자, 아직 미르다이오 선수가 지금 보고 있죠. 살아 남아 있고요. 자, 이럴 때 아이템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아이템 활용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연막을 뿌려 주고 네. 아이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스코 선수 들어왔네요. 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테트라 로드의 이스코 선수. 자, 전 개인적으로 지금 네. 있는 로드 팀이죠. 아, 이스코 선수가 있는 팀이 이 선수들이 또 아이템 활용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한데. 자, 안전 아자 Z로 아이템 네. 판매하고 있고요. 왜냐 한 선수를 다운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눈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 와중에 어택다이 선수가 지금 해우소 안쪽에서 다 그렇죠. 지금 선수 잡아냈습니다. 로드 팀에 결국에는 어택다이는 그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아쿠아 파이브 선수에게 잡혀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천천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저거를 10초. 차라리 어차피 들어오는 걸 다 잡고 자기장 조금 맞들어 조금 더 늦게 갈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말이 보이네요. 아레나의 체리 아레나 스쿼드가 지금 계속 이번 라운드 분전해 주고 있거든요. 아, 아이템 너무나 좋아요. 지금 아레나 네. 팀. 연막 뿌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나무 하나만 되면 되고 지금 미르다이 선수도 너무나 좋은 게 네.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틈을 지금 노렸어요. 체리 선수 이거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왜냐면 깎아놨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미르다이 네. 선수가 유일하게 언덕 위쪽이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바깥쪽에 들어오던 팀들 대부분 다 사망했고 안쪽에 있던 맥스 VIP가 지금 자, 이러면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자, 루나티카 이 간지 그리고 또 안전지역이 또 오른쪽 아, 이러면 미르다이 지금 잠시만 이거 미르다이 지금 자, 맥스 VIP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도리미 선수가 그렇죠. 이거 살려야죠. 지금 또 지금 바깥쪽 네. 봐줘야 돼. 지금 왼쪽에 지금 보이는 저 센 선수 보이죠? 겐지를 잡아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겐지도 아,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겐지도 너무나 좋아요. 연막 하나 아 그대로 지금 마무리. 겐지 네. 선수의 플레이를 왜 칭찬을 해줘야 되냐면 네. 자기장 바뀌는 거 보고 굳이 저기 안에 안 들어가고 자기장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냐? 충분히 3대1 세이브도 가능한 게 이 배틀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모릅니다. 어차피 이 배틀그라운드 3인칭이기 때문에 저기 안에다 폭탄 던지죠? 그렇죠. 자, 던지죠? 심지어 근처에 상자, 인간파밍 상자까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선택을 잘해. 다수이면 같은 라인으로 가면 됩니다. 똑같은 라인으로 가면 돼요. 이게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러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 2라운드 우승은 맥스틸 VIP가 차지했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네. 사실 지금 겐지 선수가
사실 위치가 몰랐거든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약간 몸을 보여줘서 약간 그걸 좀 뭔가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고 어쨌든 잘 뚫은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순식간이라서 어떤 선수인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루나틱 하이 플럭스 쪽에 있었던 선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루나틱 하이 어떤 한 선수가 맥스틸 VIP에 3명을 잡아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살아 혼자 그 혼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나머지 팀원들을 살리면서 그렇죠. 만약에 미르다요 선수와 루나틱 하이 간지 선수 서로 싸울 때 미르다요 선수가 루나틱 하이 간지를 잡아내고 빠르게 들어가 수류탄이라 던졌더라면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몰랐죠, 몰랐죠.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작용하면서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리를 좋게 잡았던 맥스틸 VIP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미르다요 선수도 좋았지만 난 진짜 겐지 선수의 아까 그 네. 싸우다가 침착하게 먼저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죠. 좋았는데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 두 명을 기절시켰는데 마지막 한 명을 기절을 못 시켜서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그냥 숨어 있으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들어가고 침착하게 잘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살아남으면 그 단점이 뭐냐 몇 명이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폭탄을 던진 모습이 조금 리스크가 생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두 번째 라운드는 맥스틸 VIP 팀이 승리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3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드 팀 오브의 오조컵 시청하고 계십니다.